네, 대한민국의 제이미 바디 김용준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용준 선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용준 선수 실제로 뵈니까 정말 미남이십니다. 이 포천시민축구단이 신구의 조합이 정말 좋다고 들었습니다. 베테랑 선수와 젊은 선수들의 케미스트리가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김태윤 선수를 비롯해서 형님들이 김용준 선수를 잘 챙겨주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항상 밥을 얻어먹을 정도로 친하고 운동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 케미를 유지하려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포천시민축구단의 좋은 케미스트리가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준 선수가 현재 리그에서 10골을 넣으면서 득점 2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득점왕 욕심 나시나요? 네, 있습니다. 15골이 목표입니다. 아, 네, 15골을 넣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아, 김용준 선수가 어린 나이에 부상에서 극복하면서 K4 리그에 이어서 K3 리그까지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게 목표고요. 그 2년 안에 K2 그리고 5년 안에 K1에 진출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네, 김용준 선수의 목표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준 선수를 메탄고 시절부터 정말 오랫동안 응원해 주신 팬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김용준 선수의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는 모든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곧 5년 안에 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포천시민축구단 김용준 선수 만나봤습니다.